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패스포.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저희 왜 많이 봐요, 여기? 어, 그러겠어요. 저희 원래 잘 안 불리시는데, 그걸 뭐 스티커 붙일 때나 그러니까, 이렇게. 소출 당했어요. 소환 당했어. 사업 오랜만인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잘못했어요? 오늘. 네. 그, 저희.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네. 슬퍼를 고발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를요? 고발이요? 아, 고소장 가져오셨어요? 저희 이렇게 함부로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영장 가져오셨어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얼마 안 계신데 네. 영장 발부 받으신 거예요?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아, 영상까지 있어요? 제보 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는 뭐죠? 아이고 제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아니 머리가 아니고 엠사에 대해서 네 감사 아이돌이네요 저는 전부 다요 전에 멤버 중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데 뭐 자기들이 이제 편집점을 알겠다고 그래서 셀프캠 편집할 때 편집이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상황에서 준호 불러 막 이러더라고 준호 불러 준호 불러 준호 플로 편집점이 준호 불러 준호 플로 그때 너무 생각 아이 뭐야 아 방송이 싫은데 오늘도 친구들한테 제가 뭐 말하는 게 있을까요? 친구들 자체가 뭐 워낙 밝고 착한 아이들인데 그래도 뭐 좀 이야기하면 촬영할 때 오디오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대없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친구는 똑바로 대답해줬으면 좋겠고 촬영 때 카메라에 애교 부리는 건 좋은데 나도 남자라서 카메라 꺼주고 애교 안 부렸으면 좋겠고 내가 미안해 고마워해 좀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이거 뭐야! 아, 배신감 드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설마, 아, 너무 설마 준호플로우 네. 형이. 그러니까 네. 준호플로우 아, 형이 이렇게. 준호플로우 했는데, 진짜. 아, 고발하실 줄은 몰랐어.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스누퍼가 주변 스태프분들에게도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편집점도 탁탁하고 오디오도 안 물리게 할게요. 네, 맞아요. 오디오도 안 물리고. 그리고 아, 오디오 물리잖아, 지금 조용히 해. 아, 한 명씩만 오디오 물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돌이라서 애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든 많이 있다. 아, 아이야. 정말 네. 지금까지 도와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슬로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슬로퍼 앞으로 역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는 슬로퍼.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패스포 슬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사랑해요. 준호 플로우. 준호 플로우. 준호 형 다당해요.